이름 들어드는 캐런 BJ XL이라는 매력적인 SUV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토리 모드에서 마이클의 아들인 지미가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비싸게 샀던 차예요. 저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고요. 이름이 시몬일 거예요. 감히 내 아들한테 사기를 치다니만 이런 나쁜 사람 같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 차를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뻐요.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라이트는 동그랗게 두 개씩, 그리고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뭔가 감옥의 철창을 연상시키는군요. 범퍼를 크롬으로 만들었네요. 반짝반짝하죠. 여기 후드에 인테크가 달려있는데 이건 가짜예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거대한 휠, 그리고 차체도 꽤나 높고 딱 봐도 튼튼해 보여. 사이드 미러는 너무 각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뒷모습, 테일램프 왜 이래 이거. 여기다가 땅콩을 붙여놨네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밑에는 크롬으로 만들어진 디퓨저까지. 일단 외관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이번에는 내부도 볼게요. 내부 같은 경우는 흔한 SUV의 내부, 버튼 같은 거 다 있고요. 뒷자리는 생각보다 좁아요. 여기 레그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놀러 갈 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델 기대값. 그렇지, 이거는 엔진. 여러분들 그타 엔진 같은 경우는 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엔진입니다.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큼지막한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손잡이가 없다는 거. 사람이 4명 탔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우, 숨막혀. 왜 이렇게 좁아 여기가. 그리고 뒷자리도 굉장히 숨막히네요. 다리 접힌 거 보세요. 자, 나갈 때는 문을 어떻게 여는지 보겠습니다. 아, 저절로 열리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손잡이가 없는 이유가 있네. 어? 다음에 뒤쪽 트렁크 훌륭하게 올라가죠. 내부 공간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적재 공간이 충분합니다. 지미의 머리를 때려. 됐어.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구동.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여러분들 뒷바퀴를 잘 봐주세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분 탓인가?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스타트가 살짝 굼뜨군요. 4륜구동인데 자동차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얘는 뭐 저렴하고 시민차니까 최속은 90마일, 킬로미터로 치면 145km 정도 나오는군요. 확실히 빠르진 않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 다음에는 핸들링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우, 차체가 높다 보니까 핸들을 꺾을 때 살짝 쏠려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정말 신나죠. 차가 느려서 문제는 없는데 선회각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에는 드리프트. 드리프트. 아니, 이게 뭐 힘이 모자라가지고 드리프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레이스용이 아니라 그냥 가정용으로 타면 됩니다. 사계절 내내 탈 수 있는 가정용. 선선한 봄 날씨, 뜨거운 여름, 시원한 가을, 아니면 추운 겨울까지 이 차량은 사계절 내내 당신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태워줄 겁니다. 아니 뭐야, 저쪽에 지금 크래거가 사고가 났군요. 여러분들 비싼 차 탈 필요가 없어요. 속도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잖아. 이런 가정용이 좋은 거라고. 어?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는 오프로드 범퍼,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옐로우, 자다메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레이스 옐로우,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다음에 지붕 루프렉 달아드릴게요. 스커트도 개조 완료.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다메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인파워드, 별 색상은 다크 어스, 타이어 개조용 타이어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레모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직진 성능을 다시 확인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전히 느리긴 합니다. 옆에 전이 지나간다. 얘 이겨야지. 얘 이겨야지. 50마일 돌파. 최속은 97마일. 키로로 치면 155km. 자, 가족들을 태우고서 오프로드를 즐겨볼게요.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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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올라가지 못해. 잠시만요. 이거 잠깐 뒤로 뺐다가 다시 가자. 자, 짐이야. 걱정하지 마. 갈 수 있어. 약간 좀 경사가 심한데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어? 자동차인데 약간 답답하구만. 아, 이런 데는 못 올라가요. 이거는 오프로드 차가 아니야. 얘는 여기 달릴 수가 없어. 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프로드 스타트. 자, 살았죠? 나이스샷. 지금 창문이 전부 다 깨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차량이 내구도 개조가 되는데 생각보다 차체가 약해요. 그냥 때려 박으면은 바로 깨집니다. 이게 제가 치트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빼볼게요. 됐습니다. 이 차를 타고 바다를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여러분들 이게 다 미역이랑 해초예요. 여기 있는 미역은 전부 다 뜯어다가 한국 사람한테 팔아야 돼. 지금 이쪽에 뭔가 수상한 동굴을 찾았어요. 차를 타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쭉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이쪽으로 쭉쭉 직진. 아잇, 여기 차 한 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탱크를 이용해서 이 차를 조금 눌러볼게요. 됐어요. 아주 좋아. 나이스 샷.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가 완전히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프레임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지붕 프레임은 굉장히 튼튼하네요. 여긴 안 터져요. 여러분들 차체가 약한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 들어가는 공간, 여기만큼은 절대로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지만 가정용으로 타기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